원 문제에서 중심이랑 원위의 점을 연결하는 이 반지름을 쓰지 않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. 여기 반지름 6이에요. 그 다음에 얘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 P점의 좌표는 6 코사인 세타의 6 사인 세타인데, 그러면 여기는 밑변이 4고 여기 높이가 x 좌표니까 얘를 높이라고 하면 됩니다. 이게 요 도형에 대한 넓이 표현이죠. 마찬가지로 여기는 밑변이인데 요 y 좌표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 역할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얘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아래쪽 거 먼저 해봅시다. 사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 코사인 하면 요 부분 넓이니까 얘는 6 사인 세타 되고 6 사인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코사인 하면 1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제는 합산하는 게 보이죠. 6으로 묶으면 1, 2니까 루트 5가 되겠네. 6루트 5. 근데 6루트로 묶었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,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. 그래서 최대값이니까 얘를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